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쉽게 익히는 음악이론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예요. 반가워요. 우리 코모는요, 음악 용어 코모도에서 왔어요. 코모도는 적당한 박자로 기분 좋게, 편하게 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예요. 우리 코모 친구도 굉장히 음악이론을 어려워했는데요. 매일 음악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이론 척척 박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음악이론을 우리 코모 친구가 천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치, 코모야?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쌤 그리고 코모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음악이론 배워볼까요? 자, 그럼 매일 음악 속으로 슝! 이번 시간은 쉼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은 쉼표 중에서도 8분 쉼표와 4분 쉼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의 종류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쉼표는 음표와는 달리 연주를 쉬는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먼저 4분 쉼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분 쉼표는 마치 번개 모양처럼 보이는 특이한 생김새를 가졌어요. 4분 음표와 같은 길이로 한 박자를 쉬는 쉼표랍니다. 리듬치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4분 쉼표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4분 쉼표를 그릴 때는 선을 접고, 내리고, 둥글게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쳐서 그려야 합니다. 선을 접고 내릴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주면 되는데요. 천천히 다시 보면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을 내린 후 왼쪽 대각선을 그리고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선을 내린 후 둥글게 마무리합니다. 이게 헷갈릴 때는 오, 왼, 오, 동글을 기억하세요. 한번더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 왼, 오, 동글. 4분 쉼표 완성. 자, 다음은 8분 음표와 같은 길이를 가진 8분 쉼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8분 쉼표는 반박자를 쉬기 때문에 리듬치기는 반박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돼요. 8분 쉼표도 5선 위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8분 쉼표는 셋째 칸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옆으로 곡선을 그려준 후 마지막으로 비스듬히 아래로 내립니다. 한번더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옆으로 곡선,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주면 8분 쉼표 완성! 지금까지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슝! 매일 음악